공개된 드라마 환혼 선공개 영상에서는 마의 이선생과 장욱 그리고 무더기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5화 예고에서 공개되었던 무더기의 몸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한 마의 이선생이 나왔던 장면이 이후 상황이라 생각되죠. 첫 장면에서는 장욱에게 차를 마시지 말라고 말하는 마의 이선생이었는데요. 하지만 장욱이 한 단지 싹 비운 이후였고 그런 장욱을 걱정하는 이선생이었는데요. 그 이후 그 차를 보고 무더기는 무슨 독초가 들어있는 것인지 이 선생에게 물었고 이 선생은 독초가 아니라 당근초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그 말에 당근초를 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무더기였고 이 선생은 무더기에게 당근초를 아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후 무더기는 그가 당근초를 마시며 술법을 수련하는 마의 이 선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장욱은 당근초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이 선생을 통해 색욕을 없애주는 약초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는 장욱이었죠. 그렇게 계속 장욱은 충격을 받아 멍한 상태로 앉아 있었고 무더기는 이 선생에게 한 손에 몰린 기운을 제대로 다룰 수 있도록 장욱에게 가르침을 부탁했는데요. 별무리 없이 가르침을 준다고 말한 이 선생이었지만 장욱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한마디를 날렸죠. 자신에게 가르침을 받으려면 당근초를 계속 마셔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5화 선공개 영상에서는 기력을 잃어 장욱에게 제대로 된 가르침을 줄 수 없는 무더기 대신 장욱의 스승이 되어줄 인물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의 제자가 되려면 당근초를 계속 마셔서 색욕을 없애야 하지만 뭐 그것은 이 선생이 나중에 풀어줄 수 있다고 했으니 이번 주 방영분에서는 이 선생의 가르침을 받게 될 장욱의 모습이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전에 방영된 4화에서는 장욱과 세자와의 대결이 나왔고 세자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욱이었는데요. 이후 세자와 장욱의 두 번째 대결이 성사되었고 그 사실을 들은 박당구와 서율은 장욱에게 도망치라고 말했죠. 그리고 무더기와 함께 도망친 장욱은 그녀가 수련을 위해 도망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수련을 위해 낙수가 수련을 했던 곳으로 향했던 무덕과 장욱이었는데요. 선공개에서 볼 수 있었듯이 낙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선생이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렇게 장욱의 스승이 될 이 선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남아있죠. 4화에서 등장한 이 선생은 진씨 가문의 삽살개를 활용하여 환혼인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랬던 그가 갑자기 낙수가 생활하던 곳으로 돌아와 장욱과 무더기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생이 찾던 환혼인은 바로 무더기였던 것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생이 무더기를 찾은 이유도 궁금해집니다. 그렇게 세자와의 2차전을 앞두고 이 선생의 가르침을 받게 될 장욱의 모습이 나올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배움이 빠른 장욱이 허염의 징계를 받은 만큼 얼마나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무더기의 기운이 언제쯤 돌아오게 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그게 전개를 위해 마지막이나 될 때쯤 그녀의 기력이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되죠. 그리고 무더기에게 돌아올 기력은 낙수의 기력일지 무더기의 기력일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이번 주 방영분에서는 어떤 흥미로운 내용들이 전개될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이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게 되어 고자가 되어야 하는 장욱은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